운치 있다, 운치 있어.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아, 부산 사람 운전 진짜. 거칠게. 브레이크. 아, 날씨 쭉이네, 이거 부산 아니에요? 날씨 쭉이네. 근데 쭉이네보다도 야에다가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게 낫지. 야, 날씨 찌기네.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덥다 이거를 아. 어를 으로 하는 거. 아, 네, 아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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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전에는 드브라. 그렇지. 우리 예전에는 라떼 라떼. 어. 우리 라떼 하나 먹을까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분? 나. 저 저기도 세 잔. 전 라떼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아니에요. 오늘 폭염주의보인데 아니 직원분도 웃으시는데요. 직원분도 웃으시는데. 아니 오늘 오늘 따뜻한 라떼 주문한 사람 있어요? 처음이죠. 오늘 따뜻한 라떼 뜨겁게 해주시오. 진짜 뜨거운 라떼. 진짜 뜨거운 라떼. 라떼 뜨거운 게 나는 좀 좋지가. 네 안녕하세요. 어른 다섯 개. 어른 다섯 개요. 네. 왕복사건입니다. 네네네네. 야 진짜 좋다. 야 요새 정말 갇혀 살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뻥 뚫렸잖아. 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우와. 형님 저게 뭐죠? 저 섬 이름이? 저기 꼴랑 딸랑 저기 저 뭐냐?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저기 꼴랑 딸랑 저기 저 뭐냐? 형 모르시면 정신데. 저건 나 때 없었어. 생겨. 저 섬이 아니 섬이 여기 바다가 이게 좀 약간 물이 내려갔나 봐. 인천 섬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한번? 네 가보시죠. 그래 여기까지는 휴가 온 것 같아 휴가. 휴가지 휴가. 아 너무 좋다 여기. 그리고 뭔가 로컬들이랑 같이 오는 거랑 든든한 게 좀 있어. 지도 보고 가야 되고. 든든한 게 좀 있어. 나 봐. 나 봐. 형 확실히. 서울 사람이니까. 아니. 야 무슨 로컬 애가 지도 보고 가. 난 반이야 반. 여기 반 저기 반. 아 이제 내려간다요. 내려가는 길이야? 이제 내려가네. 야 내려갔으면 다시 또 일로 올라올 거니? 그렇지. 아니 배 타고 가요. 그럼 딴 데 갈까? 배 타고 해운대 쪽으로 가야 돼. 야, 딱 봐도. 아 이거 지금 벌칙인데? 야. 계단 사이가 넓어가지고. 이거 되게 내려갈, 조심해야 돼 진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뚫려가지고 바위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거기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점심을 먹지.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 점심 또 먹어? 거기서 많이 먹어야지 또 올라오지 또 반대로 해가지고. 오 여기 또 다르네. 바다색도 너무 에메랄드색이다. 오 여기 또 다르네. 가자 이제 봤으니까. 그럴까? 가자 이제 봤으니까. 그럴까?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오 여기 또 다르네. 와 또 인피니티. 인피니티네 여기. 아까 거기보다 좀 중턱으로 내려왔네. 와 기가 막히다. 와 그래도 내려가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저 길이 있네? 길이 있어서 싫은데요. 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광안리 그냥 앞에 가져버릴 거야. 배는 형님 밀락 배 센터죠 역시. 아 이거. 어 형님. 어. 잘한다. 와 벌써 다리 풀리고 난리 났어 지금. 너 진짜 근사한 추억 아니면 정말. 좀만 봐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어 형님 있다 한 군데 있다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어. 그거 있어요? 어 어. 뭐가요? 형 여기 봐요. 와 있다. 야 저기 어 저기 뭐야? 여기 저기서 뭐야? 점심을 먹는 거지. 회 먹는 데. 어 뒤에 회 먹는 데요? 대박. 야. 저기서 내려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분위기로 아니야 그 회 잘라가지고. 야 분위기로도 맛있다. 분위기로도. 야 이거 진짜 계단 장난이네. 와 형 저도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 딱 기억납니다. 다시는 오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아
저 성기 맞네. 맞다 그래. 아이고 맞네 맞네. 저 들어 성기 앞에는 차 태이네 맞네. 성기 맞네. 성기 맞네. 대박. 성기. 이 앞에 나온 사람 내나 이름 없고 그 춘우 나오나? 차 태인 아이가. 춘우에 나온 춘우 나오나? 장혁. 안녕하세요. 부산 야가 부산에 뒤에 두 번째 온다. 그래. 맞네, 야가 맞네. 전에 왔다. 이승이다. 안녕. 전에 왔었어. 전에 왔었어. 이승이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온다고 쓰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죽이네요. 분위기 죽이네. 와 야 여기 광어 요 광어. 광어. 이거 멍게. 요거 소라. 소라. 낙지. 해삼. 아니 여기 물때문에 분위기가 벌써 끝났는데요? 아 이거 다 잘생겼다. 예? 분위기가 일단은 뭐 죽인다. 아니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지? 오래됐다. 한 50년도 넘었다. 엄마도 하고 나서 우리가 받아가니까. 며느리고 딸이니까. 한 50년. 아니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지? 일단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주문하실까요? 일단 착석하죠. 뭐. 자리 어디예요? 그 아무 저 밖에. 밖에? 밖에라고? 밖에. 아니 형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벌써 어디였다. 저게 회로 나와서 생선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예, 불 뜨끈뜨끈하게 집에 놨으니까 혁이 형이 좋아하시는 이 온돌빵으로다가 아랫목이나 아랫목. 잘생긴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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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예? 부르는 거야? 아, 누굴 부르는 거야? 불림을 다 하는 거야. 미리 대답을 한 거죠, 동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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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아이고, 대박이다! 갈라고. 우와, 대박이다! 뭐, 어떻게 해드릴까? 그럼 우리, 요, 저, 해삼. 예. 멍게. 소라, 이렇게 다. 오케이. 아, 이건 똑같네. 이건 서울이랑 똑같네. 저희가 이긴 팀 분들께만 젓가락을 드릴 생각이라 진 분들은 젓가락을 가져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젓가락 갖고 오라고요? 어디서? 매점. 매점 뭐 저기밖에 안 되지 뭐. 저기. 아 매점에서 젓가락 갖고 오는데요? 그럼 드실 수 있죠. 안 드시고 싶으면 안 가셔도 장혁 선배님들 학창시절 때 오셨다 그랬고 다들 학창시절 얘기를 부산 사람들 여기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을 좀 요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가 여기 뭐가 있지? 아 이런 예능 잘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잠깐만 승기야 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썰었다 아주머니 승기도 게임 많이 해봤을 건데 소라 홀짝 할까요? 소라 홀짝? 소라만 하나만 소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짝인지 홀인지 먼저 정해주세요. 우리가 세 명이니까 홀로 하겠습니다. 홀. 그럼 우리 짝이니까 홀짝, 홀짝. 왠지 짤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어이구 이게 다시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네. 요쪽이 소라죠 소라. 야 젓가락. 해삼 세 가지 색깔 다녀가 아 요게요. 서울 팀이 짝이고 부산 팀이 홀이에요. 자. 소라 맞죠 여기? 홀. 짝. 와. 안 불렀어. 홀. 짝. 어 내가. 어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아. 짝. 뭐 먹을 것 같아 또. 근데 불안하다. 홀. 짝.
홀. 해산물 싫어하는데 이거 먹고 싶다. 짝. 홀. 설마. 어? 짝.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소라야 뭐야? 홀. 오케이. 자, 홀.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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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더 웃어. 어떡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죠. 없다,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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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가자, 우리. 가자. 아, 형 힘든데. 아, 나는 막. 이거 사람 열받게 하려면 네. 지금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면 열받을 거야. 아, 그럴까? 와, 오늘 와 일로. 저기 혹시, 그럼 혹시 나무젓가락 팔아?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지? 더 챙길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또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후라 진짜 맛있는데요? 아, 다리 후들거리는데 이제. 야, 이게 뭔가 이야기하는 프로가 아니구나. 형, 이거 아직 개고생하는 프로인데 이거. 아, 나 해산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형님 빨리 오세요. 갔는데 다 못 본 거야 이거. 아니, 엄청 많아. 아, 다리 떨려. 아, 그렇게 멀었어? 중간에 갔는데 형님 그냥 올라갈까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와, 뭐 보자. 소라도 내놨어 이거. 어? 어? 소라 없어요? 나 유일하게 소라만 먹을 줄 아는데. 나 이런 거 못 먹는데. 아, 일부러? 아니, 진짜 맛있었어? 아, 소라 너무 맛있다. 너무 쫄깃하고, 와, 이거. 와, 대박이다. 소라 한번 다 먹을까요?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이거 저 바닷물 맛이잖아, 이거. 그나마 소라가 식감이 좀 괜찮잖아. 이거 하나 더 먹어, 빨리. 진짜 형, 진짜 짜증 났는데. 아, 양파, 어떡해. 양파. 아, 잘한다, 방송.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 진짜 이게 와. 맛은 있어. 아니, 이거 왜 먹어요? 이거 왜 먹어요? 별로야. 아니, 이거 맛있어? 어떤 거야? 아니, 뭐? 이게 맛있어? 아우, 씨. 아우, 됐어. 아우. 아우, 그냥 야채로 먹어. 아니면 좀 참았다가 저녁에 맥부모님 먹든지. 저녁에 맥부모님 하잖아. 맞다고, 맥부모님. 맥이브닝이나 먹지. 아, 맥부모님. 아니, 형님, 형님 많이 불편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형, 아까 저기 올라가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 아. 뭔가 기행하는 듯한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예. 얘 느끼셨네. 지금, 형 지금 말씀 너무 없으세요, 지금. 그 형님 자세가 되게 전형적인 삐진 자세. 전형적으로 방송을 안 하겠다. 약간. 이게 명절에 삐진 자세 있잖아. 명절에 가족들. 지금 난 편하다. 지금 나는 이제 놨다 그냥. 약간. 지금. 그냥 주문을 그러면 뭘로 드시겠어요? 소라. 소라요. 아 소라. 아 좀. 소라 소라. 소라요. 아 소라. 아 좀. 소라 소라. 어머니 옆에 병뚜껑잎만 모여져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왜? 사이다 병뚜. 그걸로 그냥 소라만 단판으로. 짧게 가실래요, 소라? 병뚜껑? 와, 승기는 아침이랑 점심 다 먹더니 에너지가 넘치네. 어. 목소리가 장난 아니야? 예! 예, 예! 갈게! 소라예!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 옆에 써시던 거 옆에 병뚜껑 모아둔 거 있더라고요, 어. 병뚜껑.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줄까? 예. 오케이, 오케이. 와, 승기 활력 넘치는 거 봐라. 와. 야, 이거. 이거 소라 많이!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소라 먹으면 저처럼 돼요, 형. 소라를 안 먹었잖아. 형, 소라 먹으면. 나 아침에 순대 한 개 먹고. 먹는 거지. 승기 한 개 먹어서 한 개. 오셨다. 아... 야, 어머니, 저 병뚜껑 주세요. 저. 자. 우리 홀로 갑시다 그냥. 홀. 우리 홀 무조건 홀. 홀. 어. 홀. 그럼 우리 짜. 그럼. 하나. 홀. 짜. 홀.
자. 잠깐만, 잠깐만. 태현 형 손 펴보세요. 뭘. 저 지금 밑장. 한 개 갖고 딱 놓고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첫판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홀. 자. 홀. 자. 홀. 이번엔 좀 먹게 해주라. 자. 홀. 손에 느낌 왔어. 손에 느낌 알아 얘는 지금. 짝. 홀 홀이다. 먹었다. 우리가 먹. 아, 아 먹자. 그래. 네, 먹. 홀. 그래. 우리 맞아. 이건 맞. 우리 왔어. 짝. 짝. 내 척하는 또 좀. 가자 집에 가자 형님. 이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형님 갑시다 집에. 멍게가 맛있어. 형님 갑시다. 멍게 먹고 가자. 아야 뭐. 이거는 아 나 이거 또 먹어야 돼.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죽겠는데. 양파 같이 먹어. 드시기 싶으세요? 형 드시기 싶으세요? 아니 아니. 정 떨어졌어. 드시기 싶으세요? 아니 아니. 형 드시기 싶으세요? 먹고 싶어. 야. 뭐야. 형님 자존심이 지금. 야, 부산 사람들 자존심 있네. 자, 이거 진짜 순발력 이거 다 드릴게요. 어. 한 사람한테 몰아드리는 거야, 한 사람한테.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 다섯 군데.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아. 다들포수욕장. 땡. 땡! 어디죠? 자. 쌈디, 송정해수욕장, 다들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땡. 뭔 해수욕장이 있노? 아니, 뭐 있노, 형님? 아니 뭐 있는데? 야, 이제 넌 형이 기회야. 형이 야 해수욕장 빼도 되잖아. 예 예. 아니 형이 그걸 왜 형이 하는 거야? 그걸 왜 다 하니까? 송도, 해운대, 광안리, 송지연, 기장. 뭐 어떻게 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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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기장 해수욕장 없어. 기장 해수욕장 있나요? 없어 없어 없어요. 예? 다대포, 광안리, 해운대, 송정. 땡! 땡! 아 너무 아깝다. 쌈디, 다대포, 광안리, 해운대, 송정, 송도. 송도 있어? 송도 있죠, 송도. 송도 있어, 송도, 송도 있어. 있어. 송도 있어요? 있어, 있어. 송도는 있어요. 송도 있어. 있어. 정답! 와, 야, 야, 진짜. 아, 근데 혼자는 못 먹겠다. 아이, 먹어. 아, 부산 어린이. 아, 부산 어린이. 아, 부산 사람 어린이. 아니, 솔직히 아. 우리가 같이 고생한 게 있잖아. 아, 아. 일단 맛봐. 맛있어. 네가 먹다가 너무 배부르면 이제 뺄 수도 있지. 야, 진짜 맛있다. 야. 이 맛이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다 먹은 줄 알겠다. 아 진짜 어. 맛있어. 그래. 없어져, 없어져.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와, 그래도 의리, 의리. 의리, 아. 부산 사람 의리. 자, 이제 자존심을 버릴 것이냐, 뭐. 아니, 혁이 형이 확실하시네요. 약속은 약속인데, 과연 이거죠? 자, 과연. 혁이 형이 이제 드시는 의리 있는 건 알았고. 예. 형 왠지 이런 장면 추노 때 있었던 거 같아. 울면서 드셨던 얘기 맞아 먹었어. 드세요. 아, 또 동생이 또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 그럼. 자존심을 버리고. 맛있네. 맛있죠. 형님 진짜 제가 어릴 때 우상이었어요.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 산다는 소문만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전설이었어요. 장혁이 살았었다만 있었지 본 사람이 없어. 유니콘 같은 존재지. 유니콘 같은 존재지. 실제로 산지 않았거든 별로. 형님 사진 들고 채팅하고 그랬었어. 형님 고등학교 졸업 사진. 형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예요. 유니 채팅 진짜 많이 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친구 세 명이랑 서면의 시내 모의고사 보는 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가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명을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혁 쓰고 옆에 정우성, 배용준 딱 쓴 거예요. 1교시 딱 근데 선생님 딱 들어도 봐 장혁 이러더라고요. 정우성 이러더라고. 둘이 나가 이러더라고요. 마이무라